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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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이제 임의로 배정을 했었는데 이 양은 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뽑기로 했습니다. 연장자순으로 뽑을까요? 아니 이제 한 번에 한 번에? 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뽑는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내가 가지면 돼요. 나 지금 하나 뭐 들었는지 알아? 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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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뭐가 있지? 자 뽑을게요. 하나 둘 셋! 일단 운전하기 되게 편하고요. 승차감도 부드럽고 지금 한 110km, 120km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소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깜빡이 소리가 되게 예뻐요.
일단 작은 제네시스를 타는 기분. 작은 제네시스의 좋은 건 여기에 다 모아놓은 느낌이고, 뭐 실내 내장재도 아주 그 전 YF 소나타에 비해서 훌륭해진 느낌이 되게 많네요. 차는 하나 갖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파워트레인이 좀 바뀐 상태로 1.6 터보라든지 디젤, 이 차는 디젤로 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연비가 좋지도 않고 파워가 좋지도 않으니까 문제인데, 웨건 스타일은 이제 짐 싣기도 좋고 정말 실용적이어서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차긴 해요. 다만 디젤이나 다른 파워트레인 형태로 갖고 싶습니다. 네, 첫인상은 특별히 뭐 언급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워낙 주변에서 택시로도 흔하게 보이는 차고, 지금 바로 제 앞에도 한 대 똑같은 차가 있는데,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이제 YF 소나타 대비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인상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맨날 보다 보니까 별다른 감흥은 없네요. 오늘 저 슬라룸은 18m 간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차량의 운동 성능이나 가속 성능, 후반의 느낌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초반 가속 성능은 조금 더딘 맛은 있었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핸들링도 괜찮았고, 다만 차량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언더스티어 발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차의 크기에 비해 갖고 초반 운닥성이 상당히 좋았고, 슬라름 할 때 그 핸들링도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초반 가속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후반에 언더스티어가 더 좀 많이 발생했어요. 후반에 좀 제어가 조금 힘들었던 면이 있었네요. 초반 가속 성능, 뭐 핸들링, 뭐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뭐 상당히 느낌도 좋았고요.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초반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너무 가벼운 핸들링 때문에 조금 그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산 중형차는 다 모였습니다. 더 베스트랩 벨트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SM8으로 모게 됐는데요. 르노 삼성차는 머리 털라고 처음 타보네요. 자, 말리부 폴 포지션 갑니다. 더워. 아, 이거 에어컨도 못 틀고. 에어컨은 끄고 타야겠죠?
차 이제 잠시 후면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언제 신호등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스타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택시 대결. 어, 신호등 들어왔습니다. 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하는 거야? 출발! 안 나가! SM5 정말 느리네요. 아, 이거 어디로 가지? 길이 없네요. 자, 출발했습니다. 자, 우린 아웃으로. 오, 스마트. 빨라. 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아웃으로 가서 레코드 라인을 타겠습니다. 인을 맞고. 오, 쓰리 와이드로. 좋습니다. 아, 젠장! VDC를 안 껐어요. 오, 스마트 왜 이렇게 빨라. 오, 자, SM5는 쉽게 추월했습니다. 와. 자, SM5는 가볍게 제껴야 될 것 같고요. 세기의 택시 대결. 역시 스타트가 제일 중요하죠, 이런 싸움에. 변속 레버가 손가락으로 눌러야 돼서 참 애매하네요, 이거. 아, 말리부도 코너가 빠른데 직선이 느리네요. 자, i40도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탄력을 받아서 탈출을 하기 때문에. 아, 근데 i40가 제 차보다 한 8마력 정도가 높은데 언덕에서 잡히지 않네요. 이게 뭐니? 케이5의 추격이. 자, 인으로 찔러볼게요. 아이고. 이게. 저 어디로 가? 시내기. 형! 불로 추월! 어, 안 나가. 이건 굉장히 비매너. 네,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추월이에요. 자, 저처럼 깔끔하게 인을 공략해서 말리부를 추월을 해야죠. 저렇게 더럽게 추월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풀로 양아치같이 추월했습니다. 와이드런도 지금 막 하고. 죄다 와이드런이구만.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러운 놈. 해야 돼. 변속이 안 돼요, 변속이. 와, 저기 엄청 치열한데요? 자, 한 바퀴 통과. LF 소나타가 좀 멀리 벗어나갖고 뭐. 지금 저 대열이 너무 벌어져서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 좋습니다. 갑시다. K5가 의외로 느리네요. 출력은 제일 센데. 자, 출력이 높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직선에서 제가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K5 뒤에서 바싹 따라오고 있습니다. 말리부. 와, 이거 직발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좋습니다. 안녕! 인으로 공략합니다! 아, T5 언더로 밀려나고 있어! 아, 젠장! 어우, 오바. 브레이킹 포인트를 놓쳤어요. 이는 내가 섭렵하고 있습니다. 아, 젠장!
진짜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번에. 괜찮습니다. 다음 랩에 다시 따면 돼요. 나가라 좀. 아우 너무 안 나가. 아 진짜. 호호호호. 서킷 스포츠 주행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차들인데. 자 지금 2등은 i40인데 혼자 달리면 다 같이 보기가 재미없어지니까 시청자들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렉소나타 갑자기 지금 안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저를 갖고 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린 아직 스포츠 모드를 안 썼는데. 출력이 높기 때문에 말리부를 추월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자 앞에 김택성 선수 살짝 실수를 한 틈을 타서 가까이 붙였고요. 오 변속이 안 돼. 저는 이제 라인을 넓게 탐으로써 탈출 속도를 높여서 탈출을 하면서 지금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 오토로 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아이포티 왜 이러죠? LF 소나타 왜 이러죠? 갑자기 많이 느려졌어요. 한번 내주고 가볼까요? 전 이 LF 소나타를 믿습니다. LF 소나타 많이 느려졌네요. 자 이제 두 바퀴를 주행했고. 와 진짜 너무하네 이거. 할 말이 없네. 자 한번 내주고 가볼게요. 일단 저희는 얼떨결에 지금 1등이 됐어요. 유지를 할 수 있을지는 둘째 문제인데. 자, i40 라인이 부풀었고 조금만 코너 진입이 과하면 이런 차들은 언더스티어가 워낙 심해서. 라인 크로스. LF가 직선이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뭐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솔직히. 제가 탈출이 좋았기 때문에 더 빨라지죠. 안녕. 2012년식 차가 어떻게 2015년식 차를 이길 수 있겠어요. 갑시다. 가라 줘. 가자.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데 윤정준 드라이버가 지금 저를 못 믿고 있어요. 1.5랩 정도가 남았는데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좀 더 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추월을 내주는 것 같은데. LF 소나타 앞에 롤 보면 참 이쁘네요. LF 소나타가 코너에서 차 거동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말리부! 느린 곰탱이구만 말리부도. LMP2 드라이버. 아...
i40가 아주 LF 소나타의 빈틈을 틈틈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벌써 라스트 랩인가요? 한 바퀴 더 남았나? 이런 의미 없는 주행을 해야 되나? i40가 직선에선 조금 빠른 편인데 인으로 블로킹 라인이니까 저희는 아웃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LF 소나타가 VDC가 완전히 안 꺼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앞에 최정원 선수가 일단 차를 던져놓고 잡는 방식으로. 뒤에 K5가 쫓아왔고. 아씨, 가까워지지 않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 지금 1, 2, 3입니다. 뒤에 말리브랑 SM5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아이고, 말리브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니니? 저희 이제 스포츠 모델 써볼까요? 역시 여기서 교훈은 요즘 차가 최고라는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스포츠 모델을 바꾸니까 핸들 에포트가 확실히 무거워졌어요. i40는 이제 LF 소나타를 추격할 의지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뭐 RPM 변속이나 그런 건 어차피 제가 매뉴얼 모드 썼기 때문에 차이점은 모르겠는데, 컴포트 모드일 때보다 스포츠 모드일 때가 훨씬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진 느낌?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자, 마지막 랩! 안녕하세요. 베스트랩 드라이버 윤정준입니다. 배틀이 이제 끝났는데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새로운 선수분이 있어요. 여기 옷 색깔이 혼자 다르신 분인데, 소호성 선수라고, 저 KSF 3관왕이고, 뭐, 우리나라 레이스계에서는 거의 레전드급 선수이십니다. 각 차의 슬라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소호성 선수를 모셨는데요. 저는 뭐, 쉐보레 말리브가 그래도 뭐, 초반 가속이나 운동 성능이나 핸들링이나, 네, 제일 우수한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네. 나머지도 뭐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았었는데, 네, 조금 아쉬운 점은 뭐 SM5가 좀 핸들링 성능이 좀 너무 가볍지 않나. 아,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네. 말리브가 최고였고, 현대자동차, 네, 기아자동차가 중간이었고, 네, SM5가 가장 안 좋았다고, 네, 그 판단이 되셨죠. 네. SM5 타신 선수가 이제 어령의 드라이버셨죠? 너무 기대를 안 하고 타서요. 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핸들링은 괜찮았고요. 몇 등 하셨나요? 꼴등 했습니다. 뭐 슬라럼이 안 좋으니까
여기 뭐 배틀도 이게 안 좋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차는 네. 미션이 혼자 CVT 미션이라고 그러고 네. 서킷에서는 정말 안 맞는 그런 미션 같네요. 뭐 바깥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소감 한 번씩 들어보죠. 과거의 중형차들에 비해서 출력이 많이 높아진 만큼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처음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그렇게 답답할 정도의 출력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 170마력 정도 되니까 이런 차들이 요즘 충분히 트랙에서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3등으로 들어오셨죠? 일단 제일 마지막 그리드 출발을 했고 네. 얼마 차이 안 나서 출발했는데? 아니요, 정말 멀었어요. 저는 앞차들이랑 뭐 앞에 뭐 LF 소나타하고는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출발을 했고 저는 그런 것도 있었고 타이어가 가장 불리한 조건이었기도 했고 해서 뭐 3등 정도면 저는 오늘 굉장히 만족하는 결과입니다. 김택성 선수가 타신 차가 쉐보레 말리부. 말리부는 어땠나요? 일단은 굉장히 편안했고요. 서킷에서 편안하셨다. 다 편안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트랙에 맞는 차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슬라롬이 굉장히 결과 좋게 나와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일단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일단 좀 미션 개통이 네. 일단 코너를 들어갈 때 제가 만약 3단으로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게 1단으로 떨어지면서 엔진 브레이크 확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정도였나요? 예, 굉장히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랑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기어 변속할 때 그 매뉴얼 모드를 하면은 그 변속하는 게 보통 이게 레버가 아니고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는. 아, 저도 봤습니다. 제가 피아노 치는 것처럼. 이게 약간 이게 좀 예민하게 터치를 하지 않으면은 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 신경을 썼어요. 네, 이거 인캠 봐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최정원 선수가 아까 LF 소나타 타셨는데 1등 하셨죠? 네, 네. 뭐 너무 압도적으로 네. 앞으로 치고 나가서 네. 그림이 안 나올까 봐 페이스를 좀 낮추긴 네, 했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제가 쫓아가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고장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를 갖고 놀고 계시더라고요. 기존 YF 소나타를 생각하고 타면 네. 좀 많이 놀랄 정도인 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움찔움찔하던 게 있는데 VDC가 이제 완전히 오프가 안 되나 봐요. VDC가 네. 완전히 오픈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저 차 자체가 이런 서킷에서 주행하기 위해 만든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네, VDC 개입이 네. 스포츠 주행하기에 부족하면 오히려 제 실수를 차가 커버해 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VDC 뛰어난... 로직이 뭔가 네. 드라이버한테 자유도를 좀 더 풀어준 느낌? 예전 현대차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이제 신형 모델 LF 소나타가 나오면서 그런 개선점이 있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탔던 차가 이제 i40인데 i40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세대 전 차잖아요. 근데 스펙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뭐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비슷하지도 않더라고요. 못 쫓아갈 정도였고 그 다음에 뭐 추월을 저를 시켜줬다가도 다시 쉽게 추월할 수 있고 LF 소나타가 여러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느낌이더라고요. 뭐 핸들링도 네. 너무 뭐 만족스러웠고요. 예. 그리고 뭐 리어 슬라이드도 딱 적당한 양으로 이루어져서 물론 차가 좋기도 했지만 전 윤정준 드라이버랑 좀 놀아보려고 했었는데 네. 뭐 차 자체가 뭐 만족스러웠어요. 만족스러웠는데 다만 뭐 아니었죠, 이게. 차에 혹시 스포츠 모드들 보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스포츠 모드가. 네, 제 차에도 네. 스포츠 모드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나요? 다른 차들은 스포츠 모드 같은 거 없었나요? 항상 에코 모드가 붙어 있어요. CVT 에코. CVT 에코 찾은 거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를 바꾸니까 스티어링 에포트 정도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냥 동일한 조건. 아마 제 생각에는 변속기 로직도 좀 변경을 해줄 것 같긴 한데 이제 완전히 가속을 충분히 하는 서킷 같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변속하기 전에 풀 RPM을 쓰기 때문에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윤정준 선수는 잔디밭으로 추월하지 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김택선 선수 멱살 한번 잡으셔야죠. 뭐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배틀이 잘 끝났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